오셨어요. 최수종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수종입니다. 오늘도 일상적인 방송 출연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탄자니아에서 만났던 어린이들을 위해 모금 방송을 하러 온 것이다. 괜찮아. 괜찮아. 반가워. 여기 손에, 손바닥에 오로지 돌만 들고 막 해가지고 굳은 살이 완전히 그냥 아주 어쩌자고. 벌써 10년째 마치 일처럼 해외 구호 활동을 계속해왔고 지구촌 오지의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이 이젠 삶의 일부가 됐다. 대한민국 휴먼 대상 시상식 최수종 하이라 씨 축하합니다. 네. 국민 배우 부부에서 이젠 대한민국 대표 선행 부부로 불리는 두 사람. 물론 전 세계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나눔과 이렇게 사는 이유가 대체 뭘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힘든 작품을 끝내고 좀 쉬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좀 잠도 편히 자고 쉬지라고 하는데 더불어 사는 살기 위해서 물론 연기를 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있고 제 모습을 통해서 제 행동을 통해서 제 말을 통해서 어떤 다른 분의 어떤 조그만 영향을 미칠 수만 있다면 그런 목적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최정상급 연기자이면서도 연기보다 더불어 사는 삶을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는 최수종 씨. 흔치는 않지만 우리 사회엔 최수종 씨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이들은 남다른 열정이나 성향, 신념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흔히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이 지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래서 관련 교육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제시하고 검증한 설문지로 최수종 씨를 테스트해봤다. 했습니다. 지능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글쎄, 그게 지능이라 그러면 머리가 좋은 건가요? IQ도 아니고 EQ도 아닌 또 다른 이 지능은 과연 무엇일까? 인간에게 8가지 이상의 지능이 있다고 주장한 세계적인 교육학자 하워드 가드너.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한 이후 거듭되는 연구와 임상실험을 통해 그 이론을 입증시켰고 이후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교육계에 지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교육 현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다중지능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뇌에는 음악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등 영역별로 8가지의 독립된 지능이 있다는 것. 이 지능들의 결합과 상호작용으로 사람의 독특한 능력이 결정되는데 다중지능 이론에 따르면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능력도 지능에 속한다. 그런데 가드너의 지능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8가지 지능 외에 9번째 지능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하워드 가드너는 그것을 영성 지능 혹은 실존 지능이라 이름 붙였다. 이 지능은 인간 존재의 이유나 참 행복의 의미 등 삶의 근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능력이다.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9번째 지능. 세계 석학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취재진은 이곳에서 다중지능 이론과 9번째 지능에 정통한 한국계 교육학자 조세핀 킴 교수를 만났다. 아직은 9번째 지능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취재진을 위해 위대한 문학가 괴테와 히틀러의 대변자였던 연설가 괴벨스의 예를 들어 9번째 지능을 설명했다.